9월 28일 세종음악 창작소에서 진행된 앵간을 위해 월간 누리락 공연에 다녀왔는데요. 월간 누리락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릴게요. 월간 누리락은 세종음악 창작소에서 매월 진행되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뮤즈 세종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들의 공연이 매월 세종음악 창작소 공연장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20명 내외의 소규모 관객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공연 영상을 누리락 유튜브에 게시하니 충분히 안전하게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앵간을 리엘은 보컬인 이동현님과 기타리스트 김인관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쿠스틱 기타를 기반으로 한 모던 포크 음악을 뿌리삼아 그 위에 녹음악의 향수를 곁들인 앵간을 리엘은 이번 2022년 세종음악창작소 주간에 뮤즈 세종에 선정되어 앞으로 있을 음반과 공연 등 왕성한 음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들을 비롯해 앵간을 리엘의 노래 그리고 곧 발매될 노래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월간 누리락 공연을 처음 가봤었는데요. 제가 관람했던 공연들 중 뮤지션과 관객들 간의 소통이 가장 활발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앵간을 리엘 보컬이신 이동현님께서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유쾌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마치 다른 관객분들과 다 같이 즐겁게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공연에 빠져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월간 누리락 공연을 관람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세 번의 월간 누리락 공연이 남았으니 한번 관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